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에게는 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소동파 후식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소동파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하는 걸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소동파를 모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그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사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걸 전제로 하고 들었을 때는 싫어하는 사람이 아예 없다.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 뭐 딱히 좋아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를 딱히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이 시인에 대해서 좀 자신만만한 굉장히 큰 애정을 좀 드러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27세의 소동파가 쓴 글을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의 천재성에 여러분들도 아마 굉장히 사랑에 빠질 겁니다. 우선은 오늘 씨는 그 도입부 부분만 볼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여러분들이 들어도 기억하기도 쉽고, 뭐 외운다까진 아니더라도 한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거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제목은 희우정기라고 해서요. 시위딩지라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직도 제가 정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뭐 답시로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위딩지. 지은이는 소동포라고 합니다. 여기서 똥포어라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 그 우리 소식 시인이 호죠. 옛날 사람들이 호 앞에다가 성씨를 붙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동포어라고 하고, 이름은 본명은 소시라고 합니다. 소식이죠. 소식 그리고 소동파 이렇게 부릅니다. 딱 들으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을 거예요. 바로 동파육이죠. 실제로 소동파는 음식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해요. 평소에도 본인이 직접 음식을 해 먹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유배를 두 번인가를 갔었죠. 그래서 직접 요리를 해야 됐죠. 사람을 부릴 수 없으니까. 일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음식들을 또 나눠주고 그 동네 전체다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서 거의 항저우의 이런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동파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과 잘 나눠 먹었던 그 음식이었지만,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 반대파에서는 소동파가 비싸게 음식을 팔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유배를 가기도 했죠. 어쨌든 소동파는 많은 재주들이 있었는데요. 산도 좋아하고 산책도 좋아하고 걸어 다니면서, 그리고 시, 글 이런 데도 뛰어났고 그림도 잘 그리셨고요. 직접 그렸던 대나무나 아니면은 그림과 글이 같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이분의 문학적 소양이라든지, 그리고 그림에 대한 그 심미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1000년 전에 태어나셨죠. 1월생이라서, 1월에 배우기에 딱 맞는 또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위 딩지. 庭以鱼鸣，至喜也。古者有喜，则以明物，是不忘也。周公德合，以明其书；汉武德鼎，以明其年；叔孙胜狄，以明其子。其喜之大小不齐。其事不忘亦也。네, 여러분 이렇게 중국어로 한번 읽어봤는데요. 설명하면서 한 글자씩 보도록 할게요. 시위딩지라고 했고요. 시위딩이라고 하면, 우리 마포에 가면은 희우정이 있죠. 실제로 세종대왕이 가장 많이 끼면서 서재에 항상 뒀던 책이 바로 소동파랑 그 학파들이 썼던 책이라고 하죠. 앞에 있는 그 정자도 이름이 희우정이라고 돼 있는 걸 보자마자 세종대왕님도 아마 소동파 소식에 이런 열혈 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보니까 내용 들어가면, 딩 정자죠. 정이 위민이라고 했어요. 정을 정자를 비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우라고 이름을 한 것은 智喜也라고 했는데, 智는 나타내다, 뜻하다. 시는 기쁨이죠.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다. 옛날 고문을 보면 한국어랑 어순이 같아요. 주어, 목적어, 수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고문을 보면 좀더 한국 분들이 더잘 이해하고 더 빠르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보시면 구저라고 했는데, 옛사람이죠.
고인들, 옛사람들은 요시라고 했어요. 기쁨이 있으면, 즉 바로 이밍우, 그 물건에, 그 사물에다가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시, 그것이 의미하는, 나타내는 것은 바로 무왕, 잊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얘가 우리나라 말로 입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잊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음 밑에는 이제 예제를 들여줬어요. 세 가지는. 어떤 예가 있냐면, 쪼공이라고 해서 주공이죠. 이게 잘안 보이네요. 그죠? 제가 이거 써버려서. 쪼공은 주공인데요. 주공이 더허 좀 특이한 귀한 곡식을 얻었는데, 그 별을 얻어서 이밍지수 책 이름에 지었대요. 가화편이라고 해서 가화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자허라고 하죠. 자는 으뜸, 아주 뛰어남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허는 벼죠. 그래서 책 이름에다가 바로 그 얻었던 벼를 가져와서 그 이름을 지었고요. 한우, 한무제죠. 한무제는 더딩, 솥을 얻었대요. 아주 진귀한 보물 같은 이런 솥을 얻었는데, 이밍진이엔. 그 해를 바로 이 정자를 했대요. 그래서 원정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정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순이라고 했는데, 손숙이죠. 춘추시대의 손숙은 성디, 바로 적을 이겼대요. 적을 무찌르고, 그게 이름이 교여라고 하더라고요. 이밍치즈, 아들의 이름에다가 적장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지 다샤오 여기까지 그 기쁨의 그 다음에 더의 의미죠. 의 다샤오 크기가 크고 작음은 부지 같지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동일하지 않으나 지시 그것들은 나타냅니다. 뭐를요? 부왕 잊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다. 같음이다 라고 했어요. 그 뒤로 계속 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앞소절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어떤 것에다가 이름을 짓는 것은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전제를 설명해 주고 있죠. 요거 다시 한번더 여러분 한국어 표음으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시위 딩지, 딩 이위민, 지시예, 정이 우명 지희야, 구저 요시, 则以 민우, 구자 유희, 즉이 명물, 시不忘也, 시불망야. 발음이 좀 그렇죠, 그죠? 周公德合, 이밍지수, 주공득화, 이명기서, 한우德鼎, 이밍지년, 한무득정, 이명기년, 네. 수순성디, 이밍지子, 숙손승적, 이명기자. 지시之大小不齐, 기희지대소불제, 지시不忘一也, 기시불망이야. 네, 시불망야 잘 들으셨죠?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들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위 딩지 딩이위민 즉시예 구저요시 저이민우 시불忘也 周公德合 이밍其书 汉武德鼎 이밍其年 叔孙圣迪, 이밍其子. 其喜之大小不齐, 其事不忘一也. 이름을 짓는 것이 잊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27세의 옛 문인의 글에서 나왔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도 다 이름 짓잖아요. 막, 뭐, 붕붕이, 뭐, 돼지. 아, 돼지는 좀 그런가?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별칭을 만들고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저는 뭐 별로 하고 싶진 않네요. 네.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 아세요, 혹시? 거기서 보면 김수현 씨가 한가인 씨에게 그 따뜻한 온수를 한잔 내 대접받고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내 너를 너를 월이라 월이라 이름하겠다. 하겠노라 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봐도 이제 뭔가 이름을 짓는 것 자체가요, 나의 마음이나 기쁨, 그리고 사랑을 담아 있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사실 아직까지도 고민이고 거의 한 3개월째 고민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제 우리 중국어 사용설명서라는 이 채널도 거의 1년이 되었고 이번에는 꼭 지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여러분을 홍본보라고 했잖아요. 홍삼, 공진단, 보약 이런 느낌으로 홍본보 많은 분들이 괜찮다고는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불러도 될지 고민이 좀 되고요. 사실 제가 뭐 또 좋아하는 것들로 이름을 지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초코우유? 초코는 너무 또 사람 이름 아닌 것 같고, 네.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에다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좀 써주시면, 그리고 여러분들끼리도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거든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표현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 분에게는 또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따로 연락처를 댓글에 남기거나 하진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남기면은 또 다른 분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필터링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주소들은 또 삭제가 돼서 안 보이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수 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써주시고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가 마음에 들고 좋아하셨던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계속해서 저의 다른 영상 보실 분은 구독하기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오도록 할게요. 내지.